물 나오잖아. 내놔. 물 나오잖아. 내놔. 물 나오잖아. 내놔. 하지마. 저게 놀이에요. 그러다가 물고 이런 게 재밌어서 그래요. 아빠 야 손 내밀지 마. 줘 빨리. 제가 평일에는 여기 인천에 없고 평택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일주일 따지면은 6일은 저희 와이프가 같이 있는 거죠. 아하. 아이고. 어느 순간부터 이제 와이프가 물리는 사고들이 몇 번 있었어요. 그러니까 뭐 손부터 시작해서 발 뒤꿈치. 처음에는 제가 그럴 수도 있지 뭐 심하지 않으니까 약간 이런 식으로 그냥 무마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. 이제 와이프가 이번에 물리면서 좀 그게 생각이 좀 달라졌죠. 너무 저도 생각지도 못하게 물리고 또 나름 저는 많이 구름이랑 친해졌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. 와이프한테 사진이 하나가 왔어요. 아빠요. 저거 하면 일 못하죠. 밖에서 일 못하죠. 평택에서 바로 달려와야죠. 아 이건 안 되겠다. 이제 아 이게 좀 저도 되게 쇼크였어요. 순간 그렇게 구름이는 물어뜯고 남편이 다시 가다가 다시 와가지고 수습을 해주고 갔는데 남편은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상황이고 전 또 혼자 구름이랑 있어야 되는 상황이고 이래서 너무 힘들었죠. 그때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? 왜 이렇게까지 하고 살아야 될까? 이런 생각이 제일 많이 들었어요. 그 전에도 힘들기는 많이 힘들었는데 그래도 그룹이랑 지내면서 많이 괜찮아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렇게 해버리니까 그룹이한테 사실 배신감 아닌 배신감도 많이 들고 마음이 심란하고 속상했겠구나. 내가 이렇게까지 혼자 구름이를 케어하면서 살 이유가 있을까? 그런 생각이 제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. 비 끝쳤지? 끝인 것 같은데? 구름이 데리고 나갔다 올게. 같이 갈래? 같이 가. 일로 와, 일로 와, 일로 와. 같이 가자. 아, 미안해. 죄송해요. 일로 와. 일로 와. 아, 다른 강아지 보고 또 반응 엄청 심하게 하는구나. 아이고야. 일로 와. 일로 와. 네, 엄청 짖어요. 특히 어린아이나 강아지한테 더 그러는 것 같아요. 아니면은 동물들? 고양이나 뭐 비둘기 같은 동물들한테 더 짖는 것 같아요. 아니야! 들어와! 아이고!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! 맨날 이러니까는 혼자 산책시키기가 너무 힘들지. 얘는 안 나가 나랑 안 나가려고 하지. 나가서 힘들게 나오면은 막 여기저기 짖으니까는 얘 산책 시키고 난 들어가면 기진맥진이야. 이게 어려운 거지. 엘리베이터도 맨날 사람 있으면 타지도 못하고 20분씩 기다리고. 그러니까 산책을 시키는 게 진짜 저한테는 미션인 거죠. 맞아, 그럴 것 같아요. 그럼 오빠 갔다 올게. 먼저 들어가 있어. 그럼 가. 빨리 와. 가, 올라가. 하. 잘할 수 있겠지? 응. 너 기다려봐. 너를 잡고. 빨. 와. 어디에 으르렁대지 마. 오. 오. 아유, 발딱 가져도. 네. 쟤는 근데 표정이 좀 특별한데, 쟤는?
안 돼. 구름이 발을 닦아주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미션인 거예요. 발 만지는 거를 싫어할 뿐더러 제가 만지면 더 으르렁 되니까. 발. 알았어, 알았어. 안 되겠다. 발 걸어. 아, 발도 걸어. 못 닦이는구나. 좀 걸어. 아니야, 아니야. 아니야. 발 닦이는 거잖아. 네가 발 안 닦는다 그래서. 지지지지. 전체로 얼굴 가까이 되면 얼굴 묶겠는데. 맞아, 맞아, 맞아. 어이구 잘하네. 아니야, 아니야. 아니야, 아니야. 아니야, 아니야. 아니야. 다 했어. 내 맛 솔직히 진짜 총체득이 문제인데. 뜨거워 미안해. 조금만 말릴게. 이봐 너 지금 물 바닥에. 아니야 아니야. 아니야. 안 할게. 뜨거워? 안 뜨거운데? 땀나. 일로 와. 아니야. 왔어? 아니야. 발 못 닦였어. 자기가 닦여. 그치? 일로 와봐. 일로 와봐. 아빠 닦이면 잘 닦이나? 일로 와봐. 발 닦게. 빨리. 자, 여기 앉아. 앉아. 손. 어머. 이게 되게 웃긴데. 아, 입 올라가, 근데. 아, 안 돼. 안 돼. 네. 야, 발은 주는데 올라가. 야, 쟤 뭐지? 갑자기 스트레스 받아. 진짜. 아, 얘 쟤 성깔 진짜. 앉아. 누가? 제대로 소리 하지 말라고 해야지. 제가 말없이 쳐다보면 제가 아, 내가 잘못했구나 하냐고. 눈치만 보잖아. 야, 좀 가서 쉬자. 얘 자니까. 그래서 잠깐 자자. 아. 왜 왔어? 질투하는구나. 왜? 왜? 어머 어머. 나 들어갈 거야. 진짜 이빨을 드러내면서 물 같이 으르렁 대면서 그냥 20분 넘게 대치한 적도 있어요, 진짜. 저 질투해서 그런 거죠? 질투는 예쁜데요. 저건 소유예요. 예쁘게 볼 건 아니에요. 근데 그만이죠. 하지마. 중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 친구고 저랑 와이프랑 또 이어준 친구이기도 하고. 야, 근데 그만이죠. 아이고야, 쟤 세네. 어, 세다, 세다. 어이구, 쟤 세네. 그렇게 해야 할 줄은 몰랐어요. 충분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틈으로 와서 그렇게 막 부는 게 제가 봤을 땐 처음이었어요. 조심해줬어? 제가 강아지한테 물린 적이 없거든요. 처음으로 물렸거든요. 그래서 너무 당황스럽고 사납게 달려드니까 무섭네요. 어이구. 일로 와. 일로 와. 기다려. 일로 와. 일로 들어오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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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나 물렸지. 바지는? 어? 바지는? 빵꾸 났어? 바지. 너 야, 야, 앉아, 앉아, 앉아. 여기 앉아, 여기 앉아. 왜 더 짖어, 저거? 야! 앉아. 여기 앉아. 아니, 야! 걔한테 처음 물려봐. 나 병원 가야 될 것 같아. 병원 가.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긴 것 같아 지금.
야. 친구 물렸으니까 내 친구 너가 처음이네. 친구 물렸어? 그럼 누구 올 때마다 뭐... 그래서 그 이후로 한 번도 누구 죽은 적 없어. 얘는 목줄 안 차면 안 되겠다. 뒤집은 조금 덜한데? 방어적인 애들은 많이 짖거든요. 진짜 센 애들이 잘 안 짖어요. 집에 가면은 거의 너네 애기 자는 것만 보겠다. 나? 어제 갔는데 자고 있던 거야. 야, 이씨 있어서 애 낳겠어? 누워? 못 낳아. 그냥 안 낳을 거야, 나는. 못 낳아. 그냥 안 낳을 거야, 나는. 아휴. 저도 아기를 좋아하고 와이프도 아기를 좋아하고 아이를 계획을 해야 되는데 와이프가 지금 이 상태로서 부르미의 이 상태로서는 애를 가질 수 없다. 결혼하자마자 가질 거다. 주변에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남편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처음에도 했었는데 부르미가 이런 상황이고 저도 저 혼자 케어를 해야 되는 상황이 계속 되다 보니까 아. 안 갖고 싶다고 안 가질 거라고 그때부터 어느 순간부터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제가. 빼. 손까지 하고 어떡하면 좋아. 내놔. 내놔. 울 여사님 이렇게 사연 신청하게 되기까지 굉장히 고민도 많이 하고 걱정도 사실 많이 되는데 구름이가 좀 나아질 수 있다면 저희가 어떻게든 열심히 해서 구름이를 변화시키려고 노력할 테니까 훈련사님이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. 열심히 하겠습니다. 강영욱 훈련사님, 제가 이렇게까지 사연을 신청한 이유가 제 와이프가 너무 많이 힘들어하고 있고 너무 괴로워하고 있고 저 역시도 그걸 보면은 너무 마음이 아프고 많은 고민을 하다가 제 마지막 바라기라고 생각하고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. 저희 구름이가 저와 또 저희 와이프와 잘 지낼 수 있게끔만 조금의 개선이만 있어도 저는 만족을 할 테니까 꼭 저희 구름이를 변화시켜 주세요. 부탁드리겠습니다.